스트래블. 안녕하세요. 저는 싱글싱글 헤일리. 저는 방글방글 찰란입니다. 지난 편에 본격적인 시장 소개를 할 때 딱 끊겨서 너무 아쉬웠는데요. 맞아요. 티오님이 숨은 여행지 다 소개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안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티오님을 얼른 모셔보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티오님. 네, 안녕하세요. 벙글벙글 티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행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아, 네. 오늘은 다카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역사와 문화가 보존되어 있는 올드 다카랑 현대적인 트렌디함을 가지고 있는 뉴 다카의 시내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자세한 거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숨은 여행지를 얼른 보러 가고 싶은데요. 네.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굿 트래블. 뉴 마켓 데이트라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10시 반쯤에 도착했는데 이제 헬로 그린. 헬로. 인사를 막 해주시네요. 인사. 헬로. 되게 분위기가 밝네요. 반갑게 인사를 해줬네요. 조금 이제 여기서는 이런 야채를 파는 시장을 온 것 같아요. 여기는 식당도 있고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야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이야 이제 두이타 싱가라 에봉 두이타 사모사. 이렇게 이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름에 튀겨서는 소스에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실의 미간 발동. 안에 이렇게 오, 진짜 알차다. 고기나 이런 거를 다진 고기나 이런 걸 넣어서 저희 아침에는 그 고추튀김 안에 그 속 넣어가지고 튀긴 그런 맛. 뭔 맛인지 약간 상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싱가라도 나왔습니다. 싱가라는 안에 감자가 들어가 있고 이제 사모사는 좀 다진 고기나 이런 야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빨뜨거 제가 그때 형님이 뜨거운 거 약해요. 또 안에 이제 이런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살짝 넣었는데 조금 그래서 카레 맛이 있어가지고 저희 사무실 근처에도 이거를 파는데 보통 다들 식다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모사 하나 싱가라 하나 먹었는데 이렇게 두 개를 먹으면 은 240원, 300원도 안 되는 가격이다. 간식을 많이 드시네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1시에 점심을 먹고 진짜요? 10시쯤에 저녁을 먹습니다. 와.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간식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관광으로 시장 갔을 때 이건 좀 꼭 사도 되는 기념품이다 이런 것도 있나요? 여기가 되게 섬유 산업이 되게 발달해서 그런지 전통 옷들을 하나씩 사면은 그게 또 나름의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티오님도 식재료나 생필품들을 시장에서 주로 구매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혹시 이것도 영상에 나오나요? 배달시켜 먹고 마트에서 장 보고. 근데 이제 점심을 먹으러 하지비리아니라는 곳입니다. 비리아니는 굉장히 인기 있는 음식이고요. 그 중에서 여기가 되게 유명하다 해서 이 하지비리아니라는 곳에 와봤습니다. 비리아니는 한국어로 치면 딱 소불고기 볶음밥 느낌이에요. 불고기 볶음밥? 근데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대표 음식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고 그걸로 밥을 되게 신기한 게 저렇게 솥에서 쪄서 밥을 해가지고 밥을 되게 날리는 살이라 되게 식감이 좋고 할 수 있는 이제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도 이걸 되게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다음으로 이 비리아니를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뼈를 자르는 기술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조그마한 뼈들이 많아서 입 안에 상처를 낼 수 있으니까 조심히 꼭꼭 씹어서 조심히 드세요. 많이 뜨겁진 않나요? 지난 편에 치킨 너무 뜨거워하시고 그래가지고 저 때도 되게 뜨거웠는데 저번에 먹었던 치킨보다는 좀 덜 뜨거워서 손으로 쉽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손과 관련된 또 다른 방글라데시만의 문화가 있나요? 네, 이제 흔히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게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거나 일을 할 때 쓰고 왼손은 이제 볼일을 볼 때 사용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줄 때나 뭘 전달할 때 오른손으로 이렇게 물건을 뭐든 전달해야 됩니다. 영상에서 되게 여러 음식을 드셨는데 가장 좋아하는 방글라데시 음식 또는 추천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나요? 네, 일단은 음식은 식사로는 약간 영상에 나왔던 비리아니를 제일 좋아합니다. 비리아니가 조금 향신료가 들어가도 크게 향신료가 느껴지지도 않고 좀 한국인 입맛에 좀 잘 어울리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이 나고 약간 입맛이 맞나 그러니까요. 보다. 되게 매운 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혹시 한국 음식 같은 것도 인기가 많나요? 여기도 진짜 그 불닭볶음면 인기가 와. 어느 매장을 가든 아니면 시장에서도 불닭볶음면을 막 팔고 있고 그런 한국 음식들이 서서 이제 K-POP 문화로 인해서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이들의 빛나는 꿈을 응원하는 굿네이버스 해외아동 1:1 결혼 캠페인. 궁금하다면 위에 링크 또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네, 알마킬라를 부착을 해서 이렇게 표를 사러 왔습니다. 현지인은 30달러고 외국인에게는 400달러를 받는 모습입니다. 10배 넘게 차이 많이 나네요. 네, 티켓이 짠! 오, 날씨 너무 좋다. 오, 이 정도면 이 랄박길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자면은 랄박길라는 이제 랄박은 좀 고유 명사고 길라라는 게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검색을 하실 때는 랄박 요새라고 치면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랄박 요새는 옛날에 이제 이 벵골 지역이 옛날 무굴 왕국이 지배를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1600년대 이제 그 무굴 시대에 비주얼이에요. 왜 끊어주셨어요? 제 설명이 길었나봐요. 여기가 이제 그 아까 말한 무덤이 있는 건물이고 그 옆에 여기가 아마 모스크 저기 건물이 아마 옛날에 목욕탕으로 썼던 건물입니다. 여기 보면은 되게 설명이 잘 돼 있네요. 이제 비비파리 여왕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또 랄박길라 유경험자가 알려주는 포토스팟이 있습니다. 포토스팟 중요하죠. 비비 여왕의 무덤 뒤편에 있는 이 언덕 위에 저희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기 위에서 바라보는 이 랄박길라의 모습은 진짜 여기가 사실 저는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짜잔! 와, 이렇게 딱 내려다 보이는구나. 뒤에 있는 이제 방글라 지금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물이랑 이제 이 랄박 요새랑 되게 어우러져서 정말 이쁘게 사진이 잘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만남이네요. 이 랄박길라 같은 경우는 아까 시끄러웠던 그 바깥과는 정말 비교될 정도로 진짜 조용하고 그래서 저는 이 랄박길라를 방글라데시의 관광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방글라데시를 벗어나서 뭔가 약간 힐링하러 오는 이런 꽃과 이런 나무도 있고 되게 방글라데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좀 자연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이라서 방글라데시에 왔다면 꼭 한 번쯤은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랄박 요새 말고도 또 다른 추천 여행지가 있나요? 네, 저 랄박 요새 말고도 아산몬질이나 다카 박물관, 다카 대학교도 대학교 자체가 되게 관광지로 유명할 만큼 그런 유명한 관광지들이 방글라데시 다카 안에 많이 있습니다. 언제 여행 가면 가장 좋나요? 방글라데시에 흔히 계절이 세 개가 있는데 건기, 우기, 그 다음에 겨울 이런 식으로 있는데 겨울이 날씨가 제일 좋긴 하지만 미세먼지가 조금 심해서 내 몸을 불사질러서 사진을 건지고 싶다 이러면은 한 3월에서 8월 사이에 이제 오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때 가장 더울 때인 거죠? 네, 그때가 가장 덥지만 햇빛도 세서 사진이 정말 잘 나오는 시기. 굿 드랩을 오늘은 뉴다카라고 불리는 이제 신시가지 굴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하띠질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띠는 어떤 동물을 말하는데요. 하마누쿠인가요? 코끼리. 네, 이곳 하띠질은 예전에 코끼리가 살았던 지역입니다. 하띠가 코끼리. 지름 강이라는 뜻으로 코끼리가 살던 강이라는 지역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은 한강 느낌이 나는 광이 굉장히 커서 도심에서 멀지 않으면서 적당히 자연을 즐기러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수상택시가 있다고 해서 수상택시 한번 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타보시죠. 근데 이 핫비질에서 불산까지 가는 티켓인데 이 티켓은 한 명에 25다카 한국 돈으로 300원 돈으로 합니다. 이 수상 택시를 사실 관광용으로 많이 탄다기보다 현지인들은 이 불샨에 차가 엄청 막히기 때문에 차가 막혀서 출근길에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불샨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불샨원이랑 불샨2가 있는데, 2가 조금 더 최근에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도 현재까지 개발되고 있어서, 이제 신식 건물들이 많고, 각종 외국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불샨2에 조금 더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시아를 타고 이제 불샨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저는 리시아를 타고 불샨2 쪽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확실히 불샨2로 넘어오니까 정말 고층 빌딩들이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이곳은 이제 방글라데시 다카의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불샨 서클입니다. 차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가 가장 중심지라고 하는 거를 좀 증명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뭐예요? 뭔가 아까 제가 본 저 랜드마크 있었잖아요. 네. 저런 좀 높은 건물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아, 약간 63 빌딩 같은. 맞아요. 저 이런 거 궁금한 거 못 찾는데 티오님 살짝만 알려주실 수 없나요? 아, 정답은 다음 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맨날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찰나님, 오늘도 마치기 전에 소개해드릴 게 있죠. 맞아요, 우리들의 사랑하는 광고주가 한 분 계세요. 바로 굿네이버스인데요. 굿네이버스는 전 세계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외 교육 지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일상을 선물하고 몸도 마음도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위에 뜨고 있는 링크가 있는데 꼭 눌러주실 거죠? 하단에 더보기란에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당장 알아보러 가야겠어요. 맞아요. 헨리님도 꼭 눌러주실 거죠? 네. 좋아요. 그럼 저희는 굿트랩을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